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크리에이터 총 몇 명님의 게임이 나왔습니다. 요 게임 뭐 PC로도 있고 모바일로도 있는 그런 게임인데 저는 오늘 PC로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공포의 임상시험 에피소드를 갖고 만든 게임이거든요. 샌드박스가 직접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 또 공포게임 하면 휴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즐겨봅시다. 뭐 임상시험? 그래, 자학금지적 할만한 엑스의 단기 알바는 그거밖에 없어. 아,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아, 괜찮아. 내가 몇 번 해봤다니까. 알바를 하러 가는 거라고. 네. 여기라고? 야, 이 정도면 인몰이? 완전 인지함 아니냐? 알바 너 혼자 해. 나 간다. 야, 김필규! 아, 진짜. 씨. 그렇게 병원에서 반갔습니다. 알바를 하러 온 민물이 간호사 로라 킴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핸드폰 반납과 동시에 불편하시겠지만 병원 외출도 불가하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꾹꾹 삼키세요. 외출도 안 되고 옳지. 무슨 약이에요? 그냥 좀 강한 수면 유도제 약을 먹었습니다. 임상 실험하는 테스트.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못 믿겠단 말이야. 먹은 척했어.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 시끄러. 씨. 누가 코를 이렇게. 뭐야?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뭐지? 주사기로 뭘 찔렀어. 진짜 여러모로 뒤숭숭하네. 씨. 저기요, 일어나요. 어? 저 아저씨 어디 가셨대요? 몰라요. 어제 찔린 주사기 찔린 사람이 없었어. 에? 죽었다고요?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죽었어? 왜요? 저 동아리 MT가 오늘인데 제가 깜빡해가지고요. 병실에 사람이 죽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에?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까지 못 나가세요. 저 간호사 별명이 지퍼예요. 그 비밀 유지는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안 된다니까 글쎄. 뭐. 안 된 말고요. 아, 저 간호사가 죽였나 보다. 지금 무슨 일을 생기겠다. 벌이고 있는지 분명해. 여기서 빨리 안 나가면 나도 위험해질 거야. 위험하다, 위험해. 이 공포의 임상실험 병원 바로 탈출해야겠어요. 문도 잠그고 창문까지 잠궈놓다니 이 사람들 진짜 작정했네. 그래, 휴대폰이라도 찾아보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분위기 그 으스스하게 잘 만들어놨다. 여기는 서류함이고. 야! 떡이지잖아. 간호사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젠 그 대머리가 눈치채는 바람에 꼭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뭐지? 머리는 숨기 아이콘이 등장하는 물체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동안 간호사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따돌리지 않으면 숨어도 찾아냅니다. 여기 숨는 건가? 어머! 어머! 잘못 들었나? 제발 나가세요! 빨리! 나가! 됐다. 탈출이 있는... 열렸다! 오케이, 일단은 창문으로 탈출 성공 가나요? 뛰는 게 Z 요렇게. 스태미나도 있고요. 나갑시다. 분위기 뭐야. 세이브다. 여기서 세이브하는 거구나. 그렇지. 자, 저장해주고 조심스럽게 나갈게요. 그냥 보내주면. 거긴 누구냐? 거기 있구나. 키키키키키. 숨을 때. 자, 숨어. 야, 이거 피지컬 게임이네, 거의. 뛰면 안 돼요. 뛰면은 발소리 때문에 지금 걸리거든요. 약간 진짜 그레니한 느낌이야. 간호사를 조심하면서 1층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아내보자. 가까이 있는 로비부터. 2층 지도를 주웠다. 여긴가? 노란 카드키. 카드키가 어디죠? 자, 로비가 휴게실로 가야 된다는 거지? 뛰면 쫓아올라나? 병실부터 좀 뒤져봅시다. 문 열어. 자,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키가 어디 있나요? 여기 느낌 쎄한데. 오케이, 2층 휴게실 열쇠를 얻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순조로워. 이거 괜히 여기다 해놓은 게 아니었구만. 자,
밑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 이렇게 숨으면 되는구나. 아, 나 이거 나 막혀있는 줄 알았잖아. 나가, 빨리. 휴게실로 갑시다. 나갔나? 갔나? 멀어졌나? 됐다. 어우, 무서워. 좋아, 휴게실 열었구요. 이제 여기 안쪽에, 아, 뭐가 있나 또? 탈의실 열쇠를 주웠다. 탈의실 어디야? 로비 쪽이네. 아, 꽤 밑에 내려가겠는데요? 띠어라 띠어라 띠어라. 오! 어, 소름 돋아. 그리고 파란 카드키가 어딘지 찾아야 돼. 파란 카드키는 원장실에 있겠구나. 오케이, 이제 노란 카드키를 얻었기 때문에 원장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장실로 가는 통로죠? 얍. 하, 사진 아래 이름이 써있다. 의사 한장겸. 원장들의 모습이 써져있는 거고. 어? 비밀번호 모르는데? 사무실 직원이 관리할 것? 2층 사무실에 가서 찾아보자. 비밀번호 변경일지. 2층 제2사무실 담당자가 변경했다. 그러면은 수요일께 최신 비밀번호잖아요. 아, 밑으로 또 내려가야 돼? 여기가 제2사무실. 비밀번호는 뭐냐? 변경한 비밀번호 복도 사진 순서? 순서 의사 한장겸. 이거 이름이 힌트일 것 같거든요. 안 가본 데가 진료실. 아, 설마? 진료실도 이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 봅시다. 문 열어. 의사 명패 2 김서울. 아, 맞네. 이거다 이거다. 명패 갖고 이제 숫자로 조합하면은 비밀번호가 나오겠죠? 확인. 자, 다음 명패. 오케이. 의사 명패 8. 앞에 남자였거든요, 맨 앞에. 이 밑에 진료실 갔다 오면은 퍼즐이 맞춰지겠죠? 죽을 뻔했다. 빨리 가라. 가라. 가냐? 가냐? 없다, 없나? 없지. 어, 오케이. 맨 앞에 숫자 5. 하나만 더. 의사 명패 4. 자, 의사 한장겸 5. 의사 김원훈 4. 의사 오현지. 오현지 8. 마지막 김서울. 정답은 5, 4, 8, 2. 빠르게 눌러야 돼. 5, 4, 8, 2. 피지컬 쓰레기야. 우와. 찰나의 순간. 진짜 0.1mg만 늦어도 그냥 죽습니다 이거. 개빡세네 게임. 휴, 겨우 들어왔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가지? 분명지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힌트라. 파란 카드 키를 주웠다. 이제 드디어 파란색 문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잖아. 난 나간다. 어? 밖에 간호사가 있대. 어떻게 해야지? 설마 여기 사이에 통로가? 어? 와? 와? 와우! 무적의 세이브. CCTV가 있고요. CCTV 발각이 되면은 나는 죽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파란 키까지 획득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탈출을 해서 2층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과연 제가 1층을 넘어 병원 탈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게임 심플하지만 네, 무섭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도 있으니까요, 촌명명님의 게임 여러분들 뭐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탈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